제가 올해 82세인데요. 작년에 제가 3월 달에 일본 13개 도시를 투어했습니다. 17일 동안.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80세 이렇게 투어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일본 그 도쿄 재즈는 그 이제 요즘 이제 그 유튜브나 이제 그 재즈 그 인터넷에 그 요즘 원래는 그 도쿄 재즈는 그 매거진이 있습니다. 거기 이제 사이토 아키라는 이제 그 평론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또 저의 연주를 팬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했었고. 그래서 작년 일본 투어 공연을 해서 이제 앨범이 한 두 장이 나옵니다. 이번 3월 달에 일단 한 장이 나옵니다. 그 앨범의 타이틀은 My Old Friend이라는 타이틀에서 앨범입니다. 다음에 이제 뭐 또 기회가 돼서 얘기해서 연주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제 앨범을 가져와서 그 여러분들께 좀 선을 빌려고 합니다. 제가 5월 24일 날 또 한 그 일본의 4개 도시 공연에서 좀 그렇게 이제 좀 준비 중입니다. 예, 지금 들려드릴 거고 이수호나 베니거스님 작품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.